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사의 박혜진입니다. 네, 맹명관입니다. 네. 교수님, 네. 그 콘택트 렌즈나 아니면은 가루세제, 네. 현금 인출기 뭐 이런 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원래 있었던 제품에서 네. 뭔가를 하나씩 빼어서 새로운 제품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기존에 없던 제품이 된 거죠. 예. 네. 그럼 안경에서 안경털 빼면 콘택트 렌즈가 되고 네. 빨래 비누에서 물을 빼면 가루 비누가 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사람을 빼면 현금 인출기가 된다. 그거는 조금 씁쓸한 얘기긴 하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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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굉장히 똑똑하죠.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본에 써 있지 않아요? 아, 대본에 있어요. 이 콜롬비아 대학의 골든버그 교수의 발상이 됩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 그 방법을 뺄셈의 그 의미를 둔 건데 그 뺄셈의 미학, 사실 모든 사람들이 더한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것에서 기능을 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혁신적인 게 그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생각으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 생각의 시작, 또 혁신의 시작,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결혼식 하던 날 네. 기억나세요? 한 3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제가 연식이 좀 됐어요. 갑자기 네, 네. 좀 그래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날 아니면 뭐 그 당일도 좋고 네. 결혼식 준비하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제가 뭐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직접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게 제 30년 전에 이 청첩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와 모시는 글. 네. 좀 옛날 냄새가 나죠? 저희들이 결혼합니다. 진짜요? 네. 이런 무늬 이런 거는 어떻게 어디에 맡기신 거예요? 아니, 글은 제가 쓰고요. 네. 문양은 이제 거의 있던 문양을 저희가 갖다 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 사모님하고 네.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네. 이렇게. 예, 예, 예. 이 글도 제가 아까. 글 쓴 시예요. 시예요? 예, 예. 빨리 끝내야 되니까. 급하셨구나. 공간도 많이 남고, 빨리 결혼하고 싶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쓰셨거든요. 네. 와, 근데 사실 요즘 이런 청첩장 본 적 없죠? 예, 네. 청첩장이 그만큼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죠. 네, 네. 저도 기억이 어떠세요? 좀 나는데 결혼할 때 청첩장 고를 때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네. 이제 손님들로 어르신도 오시고 또 친구들, 동료들도 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두 부류에게 조금 다른 청첩장을 주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웠었어요. 네. 어른들은 저는... 좀 예의를 갖춰서 그렇죠. 좀 전통적인 거, 네. 친구들한테 좀 좀 패셔너블한 거? 뭐 이렇게. 근데 왜 저는 그런 고민 안 했을까 그때? 빨리 결혼하시려고. 그러면 네. 저희 때는 뭐 숟가락 하나부터 저희들이 다 챙겨야 됐고요. 네. 대행업체란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죠. 예. 네. 지금은 그렇죠. 전문적으로 이렇게 청첩장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죠. 꽤 많죠. 많이 많아졌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모실 손님이 바로 이런 청첩장에 특별한 감각으로 마음을 전하시는 분인데요. 예랑의 최명심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첩장이었어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아, 나를 이런 마음으로 청첩을 했구나, 나는 초대를 했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고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상위 1%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회사 예랑의 최명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떨리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종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거의 다 많이들 그렇게 하실 텐데요. 종이를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커서 종이로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들고 상위 1%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만들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 하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약간 쫑긋해지진 않으신가요? 이분들은 결혼식을 할 때 어디서 할까요? 네, 특일급 호텔이나 뭐 본인들의 넓은 저택이나 뭐
골프장이 딸린 리조트 뭐 이런 그런 군데에서 결혼식을 하시고 저희는 그런데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학교 게시판에 아르바이트 광고가 떴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4명의 학생이 카드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디자인한 연하 카드가 그의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저보고 우리 회사로 와라라고 하셨고 그러시면서 이제 보너스도 주시고 월급도 많이 줄 거고 독일 유학도 보내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로 갔습니다. 그 회사를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카드들도 있었고 제가 좋아했던 그 가슴 뛰었던 편지 봉투나 편지지 이런 것들이 그 회사에서 만든 거였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되게 기분이 묘했고요. 이런 인연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수천 가지의 카드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서 많은 시간을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카드를 일을 했고 또 인쇄소하고 같이 딸려있는 회사여서 다양한 인쇄 기법이나 이런 걸 실전에서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들어갔으니까 또 얼마 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됐고요. 결혼한 후에는 이제 또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내 아이는 내가 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고 작업실을 차리고 그림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기업체로 제가 가지고 갑니다. 광고 회사도 있었고 제가 캘린더 디자인도 했었고 또 카드도 디자인해서 많은 회사에 갖다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회사 이런 데 일러스트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알고 계시는 요플레나 뭐 빙그레 붕어 싸많고 이런 게 제가 그렸던 것들이고요. 그런 거를 그리면서 이제 아이와 생활을 재미나게 하고 있었어요. 돈을 뭐 많이 벌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프리랜서 일이 또 제법 솔솔치 않게 뭐 많이 벌어서 이제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즐거워서 그냥 그런 생활들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IMF 때 저희도 IMF가 찾아와서 아이 아빠가 이제 그 일로 해서 부도를 맞고 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희 집도 땅바닥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그 순간에는 가슴이 철렁 내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참 힘든 시절이었어요.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첩장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제가 수입지나 이렇게 인쇄 기법이나 이런 것을 그 종이에 맞게끔 성질에 맞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었고요. 또 보는 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청첩장을 만들면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청첩장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장은 마이너스였고요. 그러던 중에 제 친구가 저보고 언니 우리 사무실에 와서 여기서 일을 해 하면서 책상 하나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놓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을 만들고 또 인쇄를 할 때는 또 저를 또 도와주신 인쇄소 사장님이 계셨어요. 참 복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사장님이 처음 인쇄하는 거를 의상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 맨 처음에 작업했던 어떻게 보이세요? 좀 조금은 색다르죠. 예, 한참 전에 만든 건데도 아직도 이걸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종이에 그 레이스를 넣고 거기에 리본을 만든 그런 청첩장입니다. 저는 청첩장을 만들면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나를 이러한 마음으로 청첩을 했구나, 나를 초대를 했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가서 정말 축하를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청첩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작업이 많이 들어간 핸드메이드 이런 것들을 저는 하려고 했어요. 그중에 또 이유는 그 수십만 장의 카드들을 청첩장들을 이제 찍어내는 그런 기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블루오션인데 그 당시에는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성이 가득한 그런 청첩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첫 고객이 청첩장을 주문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렇게 쓰는데 제 손이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가슴도 떨리고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저희가 이제 한번 보실 텐데요. 청첩장이 좀 색다른 청첩장일 거예요. 기존 청첩장들이 많은 차별을 두었고요. 봉투와 카드들 색상을 달리하고 저희 회사의 또 특이점은 원하는 컬러로 원하는 디자인으로 다 변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청첩장을 통해서 호텔로 저희가 이제 샘플을 만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호텔 지배인님들께서 우리가 요즘에 필요로 했던 곳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해 주셨고 그래서 호텔로 저희가 소개되어지고 또 이제 계약을 하고 많은 호텔들을 그 당시에 가서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웨딩에서 이제 필요한 거를 하고 나서는 또 이제 방명록이나 성혼 선언문 같은 거를 또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방명록 하면 파란색 우단에 방명록 써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사인을 하고 했는데 웨딩스럽게 저희가 뭐 아이보리나 베이지톤 이런 걸로 이제 외장을 만들어서 많은 호텔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막에 데려다 놔도 살아날 것 같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왠지 이상하게 힘이 더 생겨나는 거 있죠. 꼭 난 이건 이겨낼 거야 라는 그런 이상한 오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성이 최씨라서 그런지 좀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 저희 직원들이나 작업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카드 같은 경우는 100장, 500장, 1000장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그걸 만드는데 수량이 많다 보면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를 받아보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저희 회사 거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걸 받아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장 한 장 정말 열심히 소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꼼꼼하게 검수를 하면서 저희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 회사가 계속해서 다른 데서 이제 칭찬을 듣고 역시 예랑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참 고맙습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이런 말을 제게 해준 게 참 고마웠고요. 내가 열심히 참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꿈꾸는 다락방을 쓴 이지성 작가가 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땡 하고 울렸어요. 그 사람들이 꿈을 꾸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그렇다.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면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열심히 좋은 꿈을 꾸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이를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고급스러운 청첩장을 만들고 특급 호텔에 납품하기까지 예, 그리고 그 상위 1%의 사람들의 물건을 만들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예.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글쎄 그 약간 청첩장 만들 때 남녀의 생각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아까 이제 몇 가지 그 만드신 청첩장을 화면에 보여주셨는데 네. 저는 했는데도 저게 예뻐서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 저는 어떻게 세요? 아까 보여준 거. 그러니까 그 30년 전과 사실 네. 엄청 많이 달라졌구나. 네. 정말 고급화됐구나. 그런 생각 많이 네. 했어요. 예. 저 보면 뭐 돈을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그 청첩장의 작가주의라고 누가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네. 최 대표님을. 저런 작품 하나 갖고 싶거든요, 사실은요. 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세요? 그 청첩장이 너무 천편일률적인 것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디자인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한 2천여 장 정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는 뭐 한 수백 개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면서도 다른 곳에 제가 디자인해서 주는 거라서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 아닌 그 회사가 원하는 디자인을 이제 계속 그렇죠. 해줬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원고료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아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역으로 나는 이런 거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고급화 전략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천편일률적인 다른 청첩장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주신 거예요? 저는 저희는 이제 종이가 수입 종이가 좀 많습니다. 물론 국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수입 종이를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 이유는 그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 디자인과 맞는 종이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수입 종이로 가는 경우도 있고 수입 종이가 좀 종류가 더 많이 있나요? 예, 굉장히 많고요. 네. 수입 종이를 제가 거의 다 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이는 이런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 더 맛이 살고 네. 디자인이 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아니까 그래서 그런 종류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변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봉투도 그냥 흰 봉투고 한 80에서 100g짜리의 그 모조지를 썼다면 네. 저희는 뭐 120, 130, 150 거의 200g의 아, 봉투를 사용하고 또 카드에 맞는 봉투를 사용을 하고요. 네. 그냥 흰 봉투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네. 그냥 아주 가벼운 흰 봉투 예, 말고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카드 회사를 했을 때 이중 봉투라는 걸 했더니 어떤 고객이 오셔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요? 난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거 속지 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봉투는 좀 두꺼워야 될 것 같고요. 네. 봉투는 이중 봉투여야 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최 대표님이 영업 체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영업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거든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 아니. 그런 거 저만 느낀 거예요. 그런데 진정성이 좀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그 격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카드랑 격이랑 맞는 것 같아서 그 영업의 포인트를 어떤 포인트를 두고 계세요? 너무 띄워주시네요.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정말 거짓말을 못하고 이 카드가 제가 좋아서 한 거라서 손님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도 그냥 이거는 사실 이게 조금 하는 게 더 낫고요. 제가 즐거워서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즐기면서. 조금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도 아까 계약금 이렇게 정한 금액에서 네. 벗어나지 않고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더 예쁘게 예 그래야 내 마음이 이제 직성이 풀리니까 그런 네.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소개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예. 그런 것들이 저도 한번 찍고 싶은데요. 다시요? 리마인드 두 번 나눴는데 이게 아니라. 근데
그 아까 이제 강연의 제목도 이제 상위 1%를 위한 특별한 이 창업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서 어찌 보면 사실 일반 대중 상당히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럼요. 상위 1%가 안 되잖아요. 아니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화려한 호텔에서 결혼식도 치르고 싶고 아까처럼 정말 고급지를 쓴 청첩장으로 손님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 가득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약간의 위화감을 줄 수도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랑에서는 혹시 그런 그러니까 대중성, 대중적인 청첩장은 안 하시나요? 저희 브랜드에서도 조금 더 가격이 또 저렴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고급화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영업적이지 못하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고집이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만 팔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당시는 청첩장 하나만 했었으니까요, 아이템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디자인도 해서 종이도 조금 질을 조금 더 낮추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디자인들도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큰 꿈을 꿔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즘 혹시 대표님께서 꾸고 있는 꿈이 있다면요? 아직 이제 이루지 못한 꿈 중에 하나는 그 저희 직원들이 뭐 작업실도 있고 디자인실도 있고 공장도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조그만한 책상 하나에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창고도 있고 물론 뭐 그런데 이런 게 한 군데에 모여져서 아침을 회사에 와서 식사할 수 있는 직원들의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요. 직원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정말. 그 꿈을 조만간에 꼭 이루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강연과 말씀 전해주신 예랑의 최명심 대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회사든 개인이든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 저는 냉면광 그래서 중국집이란 브랜드 갖고 있어요. 진짜인 줄 아세요? 아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케팅 컨설턴트는 많은데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갖고 있던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혜진 씨는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글쎄 브랜드다 싶게 뭐 이렇게 무슨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신뢰감 있죠? 뭐 강의 왜? 신뢰감 속에 따뜻함 있죠? 뭐 글쎄 그런 걸 좀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지 않은 정반대 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송해요. 요즘에 아나테이너란 말 아시죠? 네, 많죠. 엔터테이너를 플러스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혜진 씨랑 같이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소통을 잘하시는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공감대를 많이 주신 것 같고. 예, 제 바람사항인데. 아,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나 커뮤니스트.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소통하는 것. 네. 공감대를 주는 그런 아나운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나 커뮤니스트. 아나 커뮤니스트. 그런 건 뭐 단어는 없어요. 네. 제가 만든 거니까. 네.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생소하진 않네요. 아니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왜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자리에 가서 한번 그렇게 저를 한번 소개를 써보세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자신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뭐 마케팅, 디자인, 그리고 소셜미디어, 패션, 또 커피, 맥주 뭐 이렇게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내신 분이 계십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신 분이 계세요.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창의력이 생기려면요, 일단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없는 창의력은 오래 못 갑니다. 그다음 커다란 생각이 있어야 돼요. 빅팅킹. 책을 왜 읽는데? 그러면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이 보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최소한 10%만 꿈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자. 그래야 내가 멀리 갈 수 있다. 세상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런 포인트. 소개받은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강연 제목은 창아세입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로 세상을 꿈꾸다. 영어 여러분 배우시면 업그레이드 글자 따서 많이 만들죠. 뭐 유행이라든가 이런 거 그죠? 한국말도 요새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강연 제목을 재밌게 하기 창아세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이제 그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랑 개인 브랜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 일은 이제 브랜드 코치죠. 기업에 주로 브랜드 코칭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소셜 미디어, SNS 그런 컨설팅도 하고요. 다양한 분야의 패션이라든가 푸드 등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또 우연한 기회에 커피 바리스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커피 인터뷰도 많이 하고요. 강연도 많이 하고 또 컨설턴트로 기업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유럽에 가서 맥주를 공부했습니다. 수제 맥주를. 그래서 비어 토크도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맥주에 공부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야 맥주를 뭐 강의하느냐 하는데 강의가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수제 맥주 좋아하세요? 네. 아, 예, 다행입니다. 저도 무지 좋아합니다. 치즈는 어떠세요? 예, 저는 치즈를 프랑스 가서 배웠습니다. 치즈 학교 가서 예, 2주 동안 배워서 한국에 와서 작년에 치즈 토크하고 이번에 임실에서 또 치즈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치즈를 많이 먹어요. 2.5kg 1인당.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 최고 많이 먹는 나라인데 우리는 치즈를 독특하게 먹습니다. 비빔밥에 넣어 먹고 갈비에 말아 먹고 막 때려 먹습니다. 일단 양으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의를 가면요, 재밌게 퀴즈 한번 어떨까요? 예, 이거 방송이지만 퀴즈가 쉽지는 않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창의력이 생기려면요, 일단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없는 창의력은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 커다란 생각이 있어야 돼요. 빅팅킹. 생각이 원대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은 정말로 수백만 가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대개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뭐 열정이라든가 뭐 이런 그거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셨어요? 커피입니다. 예, 커피에 카페인이 있죠. 좋은 카페인이. 드시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확 돌아갑니다. 오늘 커피 드시고 오셨나요? 네. 아, 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끝나고 또 드세요. 제 앞으로 달아놓으세요. 예, 재밌습니다. 우리 창의를 가면요,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뭐 영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내가 뭔가를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걸로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세계에서 가장 창의력이 넘친다는 사람, 주인공 스티브 잡스도 오히려 창의력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봅니다. 창의력, 걱정하지 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거야. 예,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열려있죠. 나가면 보이시죠? 문밖 세상으로. 이게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부담감을 다 덜어줬습니다. 왜 고민하니? 왜 창의력하면 부담스러워하니? 다 부담스러워하잖아요. 회사하고 개인이고. 근데 이분은 간단해요. 연결하는 거다. 아, 그래서 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렇다면 우리가 창의력 인프라가 필요하다. 개인이나 조직에. 그러면 첫 번째 숙제가 연결하는 능력만 기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그죠? 예, 돌아다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쓴 제목이, 책 제목이 세상은 문 밖에 있다. 왜? 문 밖으로 나가야 보이기 때문에 보여야만이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큰 차를 좋아합니다. 지하철을. 예, 승용차 타고 다니다가 스케일이 안 맞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지하철을 타면 걸어다니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 건강에도 당연히 좋아요. 저하고 굉장히 잘 통합니다 오늘. 우리 연습한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가 질문입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민족이라고 하면 유태인을 꼽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근데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이 사실은 질문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을 부러워하는 미국인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죠. 예,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교육열은 뜨겁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가 부족해요. 자기 질문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쉬운 거죠. 자기 질문이 없다면요,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외우는 건 잘하고 똑똑하게 보여도 아마 한국의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스마트하게 보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토론 붙으면 많이 밀리게 되죠. 미국 사회나 이런 유태인 사회들은 토론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프랑스도 그러고. 그래서 왜 질문이 필요하냐? 생각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커피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하는 커피의 질문은 굉장히 원초적입니다. 질문 수준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책을 일단 10권을 읽자. 그러면 질문이 가능해진다. 책을 왜 읽는데? 그러면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이 보입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창의력이 뛰어난 2, 3세 애기들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무지 많아요. 예, 네, 책을 읽었나 봐요, 세상에.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세요?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예, 네, 100권을 읽으면 책을요, 상상의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에 질문은 되게 구체적입니다. 명확하고,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이제 호기심으로 뻗어나갑니다. 첫 번째 연결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가 호기심. Curiosity입니다. CAC죠. 이것이 창조력의 바탕입니다. 밑그름입니다. 이 그름을 자꾸 심어줘야 모죽처럼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다가 5년 되는 날 15cm 자라고 결국 얼마 있다가 15m 자란답니다. 그럼 뭐 했냐? 뿌리를 내린 거죠. 4년 동안 놓은 거 아닙니다. 잠잔 거 아닙니다. 뿌리 내린 겁니다. 그래서 창조력 하면요, 막바로 창의력 가는 것보다는 CAC 연결하고 질문하고 그 다음 호기심을 발동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모델을 제안을 드립니다. 두포 모델이라고 먼저 딕 파는 겁니다. 많이 파야 됩니다. 두 번째 업턴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은. 그 다음 포텔 미리 말해보는 거 말해봐야 됩니다. 아이디어는 일단 드러내야 진정한 아이디어입니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으면 아이디어가 아니죠. 자 파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우물을 많이 파는데 문제는 내 우물을 파지 않고 남 우물을 파는 겁니다. 교육도 그거 남하고 경쟁하고 자기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우물을 여러 개 파는 분들이 많습니다. 멀티태스킹 그래서. 근데 그것도 저는 전형적인 멀티태스킹입니다. 지금은. 하지만 평생을 브랜드 마케팅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 주업입니다. 가장 센터는. 근데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 우물을 제대로 판 사람이 새 우물을 잘 팝니다. 한 우물을 더 깊게 판 사람이 다른 우물의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한 우물을 제대로 못 팔면요, 못 팝니다. 여러 개 파는 사람 처음부터 이거는 저는 볼 때 다 못 판 겁니다. 남이 모릅니다. 그리고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왜? 전문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한데요, 남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한 우물을 깊게 판 사람에게는요, 나이 불문, 경력 불문, 직업 불문, 돈을 줍니다. 왜? 나보다 깊게 파기 때문에. 자, 우리 우물 파러 나가실까요? 예, 좋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래처럼 빨아들여야 됩니다. 엄청나게 빨아. 이게 파는 원리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아기들은 무수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적이죠? 예. 그 다음 뭡니까? ING 시대입니다. 플레잉, 놀이와 문화입니다. 우리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한국 학교 교육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사회, 기업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공조직도 그러고. 이거 깨야 됩니다. 노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 노는 것부터. 그 다음 걸어다니는 거. 걸어다녀야만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애핑입니다. 모바일 앱 많이 쓰셔야 돼요. 예, 요새는 쇼핑도 모바일로 하잖아요. 예, 저는 커피 주문도 전부 모바일 오더로 합니다. 예, 앱으로. S 브랜드 가면요, 사이렌 오더라고 그거로 주문합니다. 예, 책도 현장 가서 앱으로 그대로 사버립니다. 바로 드림이란 서비스로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흡수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왜냐?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내 검색해서 봤는데 내 거? 절대 아닙니다. 체화할 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깊이 파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이거로 끝나느냐? 이건 시작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혁신하는 혁신가들은 뒤집은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뭡니까? 노키아가 만든 스마트폰의 판을 뒤집어버렸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야. 그러니까 경쟁회사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따위가 전화기냐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포인트는 그겁니다. 전화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판을 전화기가 아니라 컴퓨터. 새로운 개념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뒤집으려면요, 머리가 몰랑해야 되는데 머리가 자꾸 굳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를 먹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오늘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오늘은 힘듭니다. 특히 요새 힘들죠, 그죠?
취업 준비생, 뭐 이직생, 뭐 퇴직자, 뭐 더 모든 분들은 전셋값은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일자리도 문제가 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때요, 누구나 다 오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소한 10%만 꿈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자. 그래야 내가 멀리 갈 수 있다. 세상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아지앙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요. 빌 게이츠가 강의하러 왔어요. 딱 듣고 있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텍사스 주립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델 컴퓨터에 취직하는데 다니다가 이건 내가 빌 게이츠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직장에다 내가 때려치웁니다. 관두고 뭐 하느냐? 거절 치료받으러 다닙니다. 거절을 통해서 남에게 거절당하는 거. 100가지 거절을 당해야 내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호텔에 가서 보안요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100달러만 빌려줘. 빌려줍니까? 예. 네. 두 번째, 경찰 순찰차를 세웁니다. 경찰 보고 내려봐. 경찰이 왜 그러냐? 화이 그러니까. 내가 운전 한번 하게. 미국 경찰 총 갖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명한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가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한테 찾아가서요. 교수님, 내가 특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당신 클래스에서. 교수가 당신 미쳤냐. 근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너 대단하다. 그럼 이거 다 하고 와라. 내가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해보겠다. 블로그에 올리고 지금 강연하러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 예, 거절을 당한 사람이 돈 법니다. 예. 자, 우리 첫 번째 파쪽이죠. 딕. 두 번째 뒤집었죠. 업턴. 세 번째 미리 말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세상은 반발짝, 한 발짝만 미리 보면 이깁니다. 근데 본인이 절대 먼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뭐 하면은 꼭 자기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 남이 하고 잘 때면은 빨리 움직이면 성공합니다. 우리 마우스 쓰시죠? 네. 예, 쓰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드글라스 앵글버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전문가가 쓰는 줄 알고 시장을 못 키웠어요. 스티브 잡스가 딱 보고 있다가 내 만 달러 줄게. 나를 달라. 10억 개 팔아서 떼돈 벌었습니다. 예,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죠? 네가 왜 만드니 힘들게? 연결하면 되는데 세상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 다양한 토크를 통해서 여기 커피 토크, 비어 토크 뭐 계속 통해서 드림 토크, 북 토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다양하게 이제 만나면서 새로운 또 아이디어 세상을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로서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 책 제목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 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투표를 하겠느냐? 어떻게 파고, 어떻게 뒤집고, 어떻게 미리 말하느냐? 나가서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만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창의력의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조지 루이스가 영국의 또 광고인입니다. Damn Good Advice라는 책에서 좋은 얘기를 합니다. 야, 창의력 하면은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또 더 재밌게 우리한테 창의력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창의력은 창조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만들려고 하지 마, 전부 다. 찾는 거라고 그랬어요. Finding. 그 다음 발견하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Act of discovery. 찾고 발견하는 것이 창이다. 어디서? 문 밖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디어 세상은 문 밖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고 함께 오늘 제 아이디어 특강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야, 이건 혜진 씨가 이렇게 정신없이 보는 건 처음 아주 봤어요. 재밌게 들었어요. 아, 예. 영광입니다. 예. 저는 또 보면서 맹 교수님 조금 긴장하시더라고요. 아, 경쟁자가 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맹 네. 교수님 스타세요. 아니요, 저희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 근데 역시 뭐 관심 분야가 워낙 다양해서 그런지 아, 처음에 딱 무대에 서실 때 맞아요. 그냥 안경부터 이 나비 넥타이 여기 그렇죠. 아주 자그마한 디테일인데요. 저 액세서리 보이세요? 안경 지금 예. 쓴 것과 비슷한 예. 그리고 신발 뭐 패션 감각이 아주 남다르신데요. 아니. 특별히 좀 신경을 더 쓰시나요? 이 아이디어 닥터이기 그 때문에. 제 상사인 제 보스인 예. 아내가 컨트롤을 하죠. 아, 회장님. 제 멋대로 모일게요. 아, 그런가요? 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때는 모자도 쓰고 다니죠. 저는 그냥 예. 네, 모자 갖고 왔는데 네네. 안 썼죠. 이제. 아, 네. 아이디어 닥터 그러면 괜찮은데 네. 코칭 잠을 이러면 너무 좀 루즈하잖아요. 네, 정말요. 근데 사실 이게 이 단어를 붙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텐데. 네. 아이디어 닥터 하면
우리 이 박사님 하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써도 괜찮은데. 된 거죠. 예. 네. 그 어떤 이유로 그런 아이디어 닥터를 쓰셨어요? 그 이제 그 영화 보러 가다가 집사람하고 영화표를 사서 강남역에서요. 예. 이제 시간이 남아서 커피숍에 갔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공연 예술도 공부를 했으니까 영화도 공부를 하니까 영화 책을 보다가 이제 할리우드에 네네. 시나리오 닥터가 있더라고요. 네. 아. 그 딱 보다가 아 맞아 이런 걸 찾고 있었거든 저도요. 네. 수많은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아이디어 닥터 맞아. 내가 하는 일이 이거야. 해서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까지가 이제 브랜드가 된 거죠. 어, 그렇구나. 네. 박사님 보시면 자료를 보면 샐러던트 일세라고 그렇게 예, 예. 썼어요. 샐러던트. 예, 네. 그러니까 뭐 샐러맨 플러스 컨설턴트 뭐 이런 내용인 거. 예, 스튜던트. 아, 스튜던트. 예. 예. 아. 제가 영어가 짧아서 스튜던트. 오케이. 스튜던트. 아, 그렇죠. 아닌데. 근데 지금 네. 제가 보면 또 말씀하신 중에 인생에 두 가지 투 트랙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고속도로를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자갈밭으로 가는 인생이 있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그 영업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지 아니면 평소에 소신이 있죠? 그걸 한번 묻고 싶거든요. 영업하면서 많이 배웠죠. 아. 거절당하는 아까 지하지향처럼 네. 이 거절당하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제 우리 상사께서 정민영 본부장님께 수련 다닐 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절이 네 인생이다. 처음에 직장생활에서 선배 상사를 잘 만나 인생에서는 네. 이제 물론 가족 부부가 잘 만나야 되지만 상사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처음은 결혼을 먼저 나중에 하자 직장 다니다 하니까 네. 그 상사의 어떤 정신 교육 저도 반발 많이 했죠. 아. 그분이 저한테 너 인생의 패배자야. 예, 네. 젊을 때 뺐다 가잖아. 누절 알았어요. 뭐 반발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예? 그런 얘기를 어 노골적으로 해서 회의실에서 이 충격 받았죠.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네. 잠을 못 자서. 어. 근데 제가 뉘우쳤죠. 야, 내가 좀 잘못하고 있고 젊을 때는 안 뉘우치잖아. 내가 그렇죠. 최고 잘났는데. 근데 반성하고 이제 새로운 길로 들어 공부하고 더 열심히 내 네, 당신을 이기기 위해서 보여주겠다. 네. 네. 어, 그런 게. 네, 판을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겁니다. 뒤집기를 옛날부터 하셨네요. 네. 저는 그 강연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연결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없던 것 무에서 영에서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 있는 것 중에 예. 발견하고 연결시키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큐레이션 얘기를 하셨단 예. 말이에요. 근데 큐레이션이 굉장히 그 뭐랄까 좀 그 센스 넘치는 단어임에는 분명한데 예. 이게 카피 하고 좀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예, 예.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끗 차이 같아요. 카피는 그대로 갖고 오는 거고 아, 그렇죠. 진짜 짝퉁이죠. 짝퉁이고 네. 이제 그 우리 큐레이션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나 아니면 하나를 갖고 와서 포인트는 자기 색깔을 입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세계 최고의 큐레이터입니다. 그렇죠. 네. 스티브가 발명한 건 없습니다. 하나도 전부 베낀 겁니다. 네. 솔직히 거의 다가. 네, 근데 네. 조합해갖고 자기 색깔을 입히거든요. 이걸 브랜드 마케팅 광고에서는 우리 교수님 잘 아시지만 컨셉. 네. 내 컨셉이 있으면 큐레이션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지금 교육의 문제가 네, 내 색깔이 없어. 내 컨셉이. 네, 네. 소비자가 큐레이슈머라고 새로 편집적인 소비자가 나타났어요. 예, 예, 예. 그거 말씀하시는 예, 예, 거잖아요. 그거 다 맞아요. 큐레이션. 자기가 게임을 자기 직접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박사님 굉장히 앞서가시는 DIY도. 네, 네, 네. DIY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그 컨셉을 어떻게 잡냐잖아요. 포인트죠. 예, 큐레이션은 이미 있는 것이니까 예. 잘만 연결하고 조합하면 되는데 예. 거기에 내 색깔과 컨셉은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이제 훈련이고 경험이고 그런 영감과 직관을 끊임없이 빨아들여야죠. 그렇죠. 그 두프 모델, 오늘은 두프 모델을 제안했죠. 파고 뒤집어보고 미리 말해보고 예측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됩니다. 신기한 거나. 네. 근데 창의력도 습관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경직되거나 이런 사람이 학교 교육에 경직돼버리면요. 누가 IBM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이미 버린 몸. 네. 제가 맞는 말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한국 공교육 때문에 자기는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 해결책이 여행을 제시해요, 그분은. 네. 네. 아. 저는 아이디어 탐방을 제시하죠. 이제. 그러니까 박사님을 알리는 혹은 소통하는 그 주소가 굉장히 여러 개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소셜미디어에 예, 예. 팔로워가 30만 명이나 된다고요. 예, 친구나 팔로워가 30만 명. 그럼 세대 구분이 없이? 예, 세대 구분. 10대부터 뭐 한... 70대 분들도 있으시죠. 어... 그분들은 좋아요 안 누르세요. 그냥 눈팅만 하세요. 그 주로 무슨 이야기 서로 소통하세요? 카스가 뜨거워요. 가장 한국에서는 오히려. 어... 이 카스를 드시는 분 있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아, 저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왜 갑자기 맥주 이야기를 하시나. 이 브랜드 예, 명을 예, 말씀하셔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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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가지 진짜 묻고 싶었던 게 네. 그 박사님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정말 뭘까요? 제 원론적인 얘기죠. 좀 재미없는 네. 질문이지만. 아, 어렵습니다. 그게 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한마디로 볼까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그 세상을 찾아가는 여성 같아요. 이음이고. 아. 아이들을 통해서 이음, 연결해. 연결하는 이음 좋은 말 같아요. 네. 연결은 한자어인데, 이음,
매점이잖아. 연결해주고. 저는 아이디어 닥터 붙이다 보니까 네네. 뭐 어떤 회사고 행사고 아이디어만 붙였으면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안 붙였으면 실수할 예, 뻔했어요. 예. 많이 불려가요. 예, 제가 예. 강의 많이 줄였어요. 선생님 때문에. 하여튼 오늘 밤새서 얘기하시던 그러게요. 예. 이 방송이 굉장히 좋아요. 예. 네네. 계속 좀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을 강의하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일상을 반복한다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인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생각에서 1%는 과연 어떤 청첩장을 보낼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저희 보면서 한 사람의 장인정신, 결코 용납하지 않은, 일상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은 장인정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함께 고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닥터인 이장우 박사님을 통해서 정말 그가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와 씨름하며 투자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창조적인 것은 찾는 것이며 발견한다는 너무 충격적인 저희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끝없이 창조하는 것, 그것은 발견하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파고 또 뒤집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늘 생각하는, 미리 이야기하는 이런 창조적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바꿔왔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의자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좋은 강연 토크쇼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요즘 부쩍 찬바람 많이 불고 추워져서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의식동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아시는군요. 네. 의학이랑 음식이랑 뿌리는 같다. 뿌리 원자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네. 감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쌍화차나 뭐 인삼차 뭐 이런 것들을 마시면 저희가 기를 보강해서 나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집밥 인기잖아요. 네, 그렇죠. 집에서 엄마, 어머니께서 아내가 해주는 그런 따뜻한 식사 꾸준히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네. 또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수천 가지의 카드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서 많은 시간을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IMF 때 저희도 지하철을 타면 걸어다니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일자리도 문제가 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때요 누구나 다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소한 10%만 꿈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자.